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선포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뜻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 가운데 건져주시옵시고 아버지 악한 영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기도는요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만큼 승리를 취하는 거예요. 이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죠. 예수 승리가 내 승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으로 이겼죠. 근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승리를 누리는 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이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리가 내 승리가 됐으면 그 승리를 자꾸 주장함으로 그 승리를 내가 자꾸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과 이겨놓은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한 영과의 어떤 대면 가운데 전쟁 가운데 어느 정도 이게 뚫어놨다 그러면 그만큼 한 주간의 삶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악한 어떤 흐름을 여기서 미리 이겨놓으면 한 주간 가운데 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삶을 진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못 이겨놓으면 그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승리를 누리지는 못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있다라고 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과 상관없이 살려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요. 악한 영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같이 지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지낸다라고 하면서 같이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악한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반드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할렐루야. 예. 마귀를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 아이들. 마귀를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기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 때 졸음도 못 이기면 마귀 이기겠어요? 기도 시간 때 졸음을 이겨야 돼. 그리고 자, 영적인 모든 세계는 소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이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 가운데 원리가 소리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리를 내야 돼요. 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소리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소리 이것을 입술로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어떤 승리는 소리로 확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를 못한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수는 말할 때 떠나갑니다.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같이 날 좋아하는 것보다 하고 그냥 옆에 이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을 하면 떠나갑니다.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예? 불효하게 하는 영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미워하게 하는 영, 나 너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음란함 싫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음란 떠나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 예. 나는 야동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동은 이기지. 예? 청년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환경 그대로 이제 놔두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러면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도 목사님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영의 어떤 상태를 계속 이제 실타래 풀듯이 계속 풀어나가는 것이라. 풀어나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떤 혼돈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게 정리가 딱딱 됩니다. 정리가 딱딱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지, 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가는 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게 정확하게 확증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딴 데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하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유튜브도 하죠. 아이들 목사님 유튜브 만든 거 봤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예 목사님이 정치에 좀 관여 좀 하지 마세요. 뭐 교인들한테도 자꾸 이게 정치 얘기 막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럽니다. 예,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확신이 드는 거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라. 확신이 드는 거라.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회개 없이 예수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기준을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어떤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이 세상이 악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해? 이 세상이 악해요. 얼마나 악한지 알아? 얼마나 악한지 알아? 요즘에 젊은이들 좋아하는 노래 다 들어보세요. BTS 노래, 무슨 또 트로트 가수들 노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음란하지. 내가 오늘도 이게 단어 나오는데 오늘 ESV에 베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놈. 근데 그 베놈이라는 단어를 내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으로. 근데 그걸 곁들여가지고 어떤 노래 제목이 나오는데 내가 가사를 한번 조금 봤는데 우와 이거는 뭐 완전히 성관계하는 장면을요 가사로 다 만들어 놓고 음란하게 여자애들이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그런단 말이에요. 베놈이 독이란 뜻이거든. 근데 어떤 뜻도 있냐면 마약 중독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면서 독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황홀경 가운데 음란함에 취하는 그 음악이 나오더라고 딱. 근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수없이 많아. 수없이 젊은이들이 그런 거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댓글 보니까 어우 사랑합니다, 어우 귀합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는 그룹들을 막 찬양하더라고. 그렇게 되면 그냥 확 열려지는 거죠. 그런 어떤 독과 같은 흐름 가운데 뇌가 오염되는 겁니다. 너무 자극적이야. 너무 자극적이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런 걸 부르는지, 그 애들이 저런 거에 열광하는지.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자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싸우지 않으면 공범이에요. 부정선거 일어났죠 우리나라. 근데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부정선거 세력과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범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좌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가,
왜 그래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시민들이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우리나라가 좌파 천지가 된 결정적 어떤 사건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건 일어났을 때 엄청난 거짓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일반 시민들이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촛불을 수많은 사람들이 들게 되어졌고, 그 촛불을 들므로 말미암아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런 와중 가운데 촛불을 들지 않고 태극기를 들으셨던 그런 분들 때문에 그나마 지금 숨쉴수 있는 시즌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방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집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거짓말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짓말을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를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죄를 외치지 않으면, 오늘 거짓말을 치리하지 않으면, 오늘 게으름을 치리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내일이. 오늘 마귀와 싸워야 돼. 안 그러면은, 자, 오늘 이 2시간 기도하는데, 이 2시간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몇 달이 날아갈 수가 있어. 몇 달이 날아갈 수가 있어. 근데 오늘 기도를 하잖아? 오늘 축사사자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1년이 안정될 수가 있어. 아세요? 오늘 이렇게 뚝뚝뚝 어떤 게으름을 떨쳐내고, 어떤 음란 가운데 막 가고자 하는 어떤 그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딱딱딱딱 이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음란 이기고 사는지 모르겠어. 남자분들 기도를 안 하면 음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도를 안 하면. 그리고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어떤 세상을 향해 나가고자 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기도로 이렇게 억눌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흐름을 제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 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게 좀 떨어져서 기도하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 어떤 사람 기도 소리가 뒤에서 막 들리거나 내 기도 소리가 막 앞에 사람에게 너무 막 그렇게 들리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딴 사람 기도 소리도 안 들리는 식으로. 근데 너무 꽉차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 널널하잖아? 그러면은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예, 완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예? 아멘.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너희들 이제 나이가 지금 점점 들어가거든? 그 키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네, 이제 남녀 7세 부동석이야. 알았어? 남녀 7세 부동석. 이제는 다 구별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알았지? 아멘. 예, 그렇게 훈련을 지금부터 꼭 해야 돼. 여기 우리 교회는 그 남녀 섞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그룹을 져놓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훈련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예, 남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공간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남자석, 여기는 여자석,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근데 가족들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 방해 요소들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방해 요소들. 이성이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방해가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기도도 은혜가 되는데,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나한테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해가 안 되는 장소 가운데 딱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 각자의 골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전 기도 시간 때 그렇게 환경이 주어지면 그렇게 하시고, 근데 만약에 오전 기도 시간 때 많이 꽉 찬다 사람들이,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뭐 장소를 옮긴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는 죄성을 이겨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가운데 유혹하려고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리를 꼭 내셔야 돼요. 소리를 내면 잠이 깹니다. 반드시 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잠을 당연히 이길 수 있죠. 예, 어떤 상황이 있으면 잠이 깨겠어요? 지진이 나면 잠이 당연히 깨겠지. 아니면 뭐 화산이 터지면 잠이 깨겠지. 아니면 만약에 새벽에 세상 사람들은 뭐 축구한다 그러면 막 잠이 깹니까? 세상 사람들. 또 새벽에 뭐 어찌하면 또 잠이 깨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기도 시간 엄청난 재앙들을 막는 시간이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한 만큼 여러분들 지경이 확장됩니다. 기도 안 하면 거기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수준에서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은 어떤 확장의 기반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가능성이 어떤 방식으로 열려야 되는지 그 지혜가 기도할 때 임하게 된다고 한 사실을, 어떤 분들은 엄청난 달란트가 있고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기도할 때 이걸 꼭 뚫어내셔야 됩니다. 그 압박감, 그 기도할 때 확 이게 졸리고 짓눌리고 이게 막 귀찮고 하는 이게 게으름에 얽혀있는 어떤 육신의 속성, 이것을 깨뜨려주셔야 돼요. 이걸 깨뜨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데,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기까지 이렇게 육신의 욕구와 싸움이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얼마나 잤어? 많이 잤어? 예? 늘 밤에 자? 밤새고 왔어? 밤에 자요? 예? 7시에 잤어? 8시에 잤어? 9시에 잤어? 10시에 잤어? 11시에 잤어? 목사님 1시 반에 잤어요. 응? 1시 반에 자고. 그럼 몇 시간 잤어 목사님? 내가 낮잠을 좀 자고 왔어 솔직히. 토요일날 이제 제가 이 시간대 피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한 5시부터 6시 한번 톡 자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좀 시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렇게 좀밖에 안 자는데 너희들 목사님보다 많이 잤지? 응? 근데 그리고 또 자. 또 줘라. 그러면 안 되지. 훈련하는 거 훈련.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군대였으면 어떻게 됐다? 대대장님이 새벽에도 훈시할 때가 있어요. 에? 그럼 군대였으면 어떻게 됐다? 졸면 영창 가요. 영창, 졸면 영창. 어, 딱잠 깨네. 졸면 영창. 자, 그 군대에서요 어떤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잖아요. 그 전시 상황을 생각을 하고 군대에서 훈련할 때 이렇게 상관이 어떤 임무를 지시를 할때 그거를 무조건 해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를 못 해내면 다 죽어, 다 죽어. 거기 있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중요한 임무를 맡았는데 만약에 통신병이 통신을 안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부대 전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통신보안 하는데 통신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막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통신병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신병이 통신보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암구호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통신보안 관련된 암구호를 매일 바뀌거든요. 예, 감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칩뭐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암구호가 매일 바뀌어요. 감자 그럼 볶음 막 이렇게 막 예. 암구 뭐 그렇게 아닌데 근데 감자칩인데 암구호가 감자 안 돼. 노랑 이러면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이제 그럼 쏴도 그러면은 이게 통신이 안 되는 거, 통신이 안 되는 거라.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상관이 가르쳐 주는데 그걸 대충 들으면 되겠어요? 그 대충 들으면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상달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를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신다고 한다면 한 주간 가운데 임무를 완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그 임무를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그 실행하지를 않아. 왜냐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위축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실행하지 못해. 그저껜가요? 3일 전인가? 훈련소 육군훈련소인가요?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죽었대요. 수류탄 목사님도 던져봤거든 수류탄. 근데 그 분명히 상관이 얘기를 했대요. 두려우면 던지지 말라고. 두려우면 안 던져도 된다. 자신 있으면 던져라. 그리고 수류탄 어떻게 던지는지 다 가르쳐 줬대요. 안전핀이 있거든? 안전핀을 빼고 땅에 떨어뜨리면 터져, 그냥. 안전핀을 뺀 다음에는 무조건 던져야 돼요, 앞으로. 탁 이렇게 딱 쥐고. 멀리 던져야 돼, 멀리. 있는 힘다딱 던져야 되는데 얘가 안전핀을 빼고 덜덜덜덜 떠는 거야. 덜덜덜. 그리고 이제, 그 터진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상관은 좀 위중한 상태라 그러고 그 훈련병은 죽었다 그러더라고. 난참 안타깝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그 두려우면 던지지 말라고 하는 말을 잘 들었으면. 그리고 또 훈련을 받을 때그 교육을 잘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을 잘 받아야 돼. 근데 교육 잘못 받으면 여러 일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이등병 애들 이제 막 이제 병아리로 들어오는데 얘네들 딱 보이는 거라. 얘네들 좀 있으면 문제 터진다라고 하는 걸 무조건 문제가 터져. 어떤 애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터져요. 걔는 진짜 얼마 안 가가지고 진짜 100%야. 100% 문제가 터져요. 말을 근데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 말할 때 줘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 애들이 근데 말을 또안 믿어. 자, 화장실 청소할 때, 화장 청소를 할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소변기를 청소를 할 때,
안에까지 이게 걸레로 다 닦아야 돼요. 근데 상관이 그것까지 다 봐요. 걸레로 닦았는지 안 닦았는지 그것까지 딱 보거든. 이게 상관이 그 원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 준 건데, 아이 고참 너무 심하네. 어떻게 뭐 걸레로까지 그걸 뭐다 닦습니까? 뭐 이렇게 애가 생각을 해가지고 말안 듣잖아. 그러면 고참이 깨지는 거예요. 너얘 어떻게 교육했어? 이러면서 상관한테 막 뒤지게 맞는 거예요. 예? 요즘엔 안 때리지만 대충 들으면 안 되는 거라. 대충 들으면.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하라고 목사님 얘기하는 말 있지. 이거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 몸에 얽혀 있는 게으름이, 특히 영적인 게으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영적으로는 게으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을 뚝뚝뚝뚝 이거 다 떨쳐내야 돼요. 떨쳐내야 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어떤 악한 영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잡고 있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안 하면 기도할 때니까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소리를 안 하면 당연히 소리를 안 내면 좁니다. 당연히 좁니다. 당연하죠. 나 같아도 여기 당연했죠. 지금도 자고 싶다. 설교하다가도 자고 싶어. 설교하다가도 자고 싶어. 말을 안. 말을 하니까 목사님 안 졸지. 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는 거 봤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런 거 봤어? 절대로 안 그러지. 목사님 말을 계속 하니까 안 조는 거예요. 말을 계속 하니까.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조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기도 시간 때 입을 닫으니까 자는 거야. 입을 닫으니까 자는 거야. 입을 안 닫으면 졸음을 이겨낼 수 있다니까. 이겨낼 수 있대. 졸음을 이겨내야 돼요. 졸음을 이겨내야 돼. 그리고 일주일에 딱한 번이에요. 여기는 매일 새벽 기도하는 데가 아니야. 딱한 번. 나머지 6일은 아침에 뭐 무진장 자. 뭐 그냥 뻗어. 뭐 6시, 8시, 뭐 8시까지, 9시까지. 그래도 되고. 근데 부모님이 허락 안 하면 빨리 일어나야지. 예?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딱 이제 기도를 할때 주일날 하루만 딱 이제 아침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도 좋은다. 그러면은 한 주간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예?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죽자사자 막 기도하고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분들이 뭐 진짜 뭐좀 독특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뭐 이분들은 뭐 특별나 가지고 뭐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성정이 다 똑같다니까요. 다 어떤 부분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도 주님께 막 이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제 하는데 이 시간대에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때 나타나는 결과를 계속 이제 추측하다 보면은 이제 기도 시간대에 정말 탁 깨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깨어 있지 않느냐?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 깨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도 나눌 텐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거 아셔야 돼요. 원수 천지예요. 잘 되면 잘 됐다라고 시기하고 못 되면 못 됐다라고 비방해요. 우리 주변에 원수 천지야. 너희들 딱 우리 아이들 잘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세상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사역도 마찬가지야. 사역도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또못 되잖아요? 그럼 또 무시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럼 원수들이 죽도록 싫어해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지금 엄청난 큰 정치 세력들이 야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 중임제로 가자, 차별금지법 만들자 막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예배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게 보여? 그게 보여? 그 보이면 정신 차리겠지. 그거 보이면 지금 기도 당연히 해야겠지. 예배자. 왜냐면
예배자를 제어할 수가 없거든. 그들이 다 제어할 수는 있어도 예배자를 제어할 수는 없거든. 그들이 국가를 잡을 수는 있어도 예배자는 못 잡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야합해 가지고 이 예배자의 세력들 짓누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죽도록 싫어한다니까요. 죽도록 싫어해요. 무진장 싫어해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진짜 법만 없으면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이제 싸움인데, 이 싸움은 필연적인 싸움이라. 근데 자, 나중에 싸워야 될 어떤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그때 이제 싸우려고 할때더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싸워 놓으면 나중에 좀 안정되게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기, 지금 깨어 있는 이때에 싸워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싸워내야 돼. 차별금지법 통과 안 됐죠, 아직. 그러니까 통과되기 전에 싸워 놔야 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이번 주 토요일 그 시청 앞에서 거룩한 방파제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다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정말 이번에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뭐 기도회 하고 막 하던데, 내가 봤는데 진짜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라 살리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우리랑 어떤 전체적인 노선은 다르고 또 교리도 좀 다를 수 있고 교단 신학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근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면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야, 그러면은 기도를 안한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세상이 이길 것 같아요? 이기 힘들어요. 못 이겨요. 기도 안 하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기도를 무조건 해야 돼. 훈련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악한 자가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은 중보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도 사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내가 기도함으로 집안의 어떤 분들이 복을 받게 되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잘 되는 그런 어떤 응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요 가운데 페이버가 있는 겁니다. 뭐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싹다 기도 안 한다. 그럼 그 기준이, 기도하시는 분이 기준이 안 되고, 이게 주무시는 분들이 기준이, 그래서 다 졸자, 우리 뭐다 주무시자, 다 우리 잡시다, 뭐다 잃어버립니다. 다 잔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완전히 원수의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니까 여기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이 있어도 틈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어 나 최소한 나랑 사모가 깨어 있기 때문에 못 틈타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도 원수가 회방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존다. 소킹만 계속 한다. 계속. 내가 얼마나 소킹하고 싶은지 알아요?
쏘킹만 계속한다. 그러면은 게으른 사람만 다 들어올 겁니다. 예, 그 사람들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부르심은 영적 전쟁. 자, 여기는 영적 전쟁하는 곳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영적 전쟁이거든. 예.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시편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악인의 그 악이 상상초월입니다. 상상초월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타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정치인들 그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지금 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승리를 취하시는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오늘 58편 59편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곤충이라고 해야 되네 개가 나오고 달팽이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그래요. 이번 주에 개 때문에 뭐 여러 논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개 사육하시는 개 훈련사 예, 그분 관련돼 가지고 여러 영상들이 막 많이 알고리즘으로 많이 뜨던데 내가 보니까 개 훈련사 분이 어떤 직원을 고용을 했는데 뭐 그 직원이 훈련사가 뭐 갑질했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막 내놓는데 그러니까 자 앞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조거모를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그 분별을 딱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를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사람이구나 이걸 분별을 딱 해야 돼.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족끼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가족끼리. 그리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너무 내 한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누리고자 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고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하고 그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가족이나 친척 이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종업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회사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몇 명이 여러분들을 분명 공격하려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자 여러분들 우리의 그 적 물론 이제 정치인일 수도 있고 또 재판장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자들은 신앙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못 줍니다. 신앙적으로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시는 분 주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거를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그래서 가족 이외에 너무 어떤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필요 없고 그리고 너무 또 어떤 것들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페미가 들어왔다고만 보니까 해서 페미가 산에 메신저에 막 이제 글을 올리는데 이게 남자들은 전부 다 욕을 한대요. 남자 회사원 그리고 남자 사장님 그리고 남자 사장님 자녀까지 아들까지 막 뭐라고 욕을 한대요. 남자면 욕을 한대요. 그러면서 남자애들을 뭐 칭하는 뭐 어떤 단어가 있대요. 팬미들끼리 얘기하는 무슨 뭐가 있다 그러던데 그 이 미친놈들 아니 참 아 내가 진짜 욕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장님의 사모님이 본 거라 내 아들에 대해서 페미가
아들이 뭔 죄예요? 나이도 적은데 남자로 태어난 게 죄야? 근데 그런 세력들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있다니까? 남자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있다니까요? 깨어났어요, 이제. 전사가 됐어, 할렐루야. 네. 전사가 됐어. 어떤 토론 보니까 기가 막 기가 막히면 안 되지. 예? 남자들이 모든 직종 가운데 여자들보다 한 60%인가 더 많은 직종 가운데 이제 이익을 얻고 있다. 막 누가 막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하는. 당연히 이게 여자분들은 가정 가운데 또 주부 역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이제 성차별이래. 그게 여자도 50%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럼 왜 40%인지 그걸 연구를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40% 60%그 차이 자체가 이게 성차별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떤 영상 봤는데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진짜. 예? 여자들이 끼리끼리 뭐 어떻게 여행 가고 막 그러는데 뭐 남녀 평등하게 우린 이렇게 뭐 딱딱하자 해가지고 하는데 뭐 눈이 많이 왔나 해가지고 막 눈을 막 치워야 되고 차를 막 고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여자들이 할줄 모르거든. 그리고 힘이 없거든. 힘이 이게 눈을 막 빨리빨리 못 하거든. 남자들이 빨리 팍팍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그건 하라고 그러고 팔짱 끼고 있고 지네들은 페미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고 있고 와나 진짜 열받대 그거.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는 여자가 할 일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생물학적으로. 근데 남녀 평등이다 이러면서 또 우리나라 페미들은 또 군대 가긴 싫어해. 남녀 평등이면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군대 가야지. 나는 근데 그거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군대 안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율법적으로 모세 오경에 창을 들 만한 남자들은 이게 나이가 남자 중에서 나이 몇살 이상으로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개 오늘 개가 많이 나옵니다. 개. 구약 성경의 개,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개는 다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일단은 악한 자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개가 나올 때 사람을 이렇게 얕잡아 볼때 개라고 합니다. 그 골리앗이 다윗한테 개로 뭐 이렇게 뭐 얘기하거든요. 개.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또막 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또 악인에 대해 표현할 때 개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개와 행악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개. 그러니까 개는 행악자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들과 같이 집에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고대 시대에는 그런 게 이제 적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들이 이제 길거리에 많이 이제 그냥 방사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개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막 먹고 그리고 이제 허기진 가운데 막 다니고 하는 가운데 난폭한 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그런 개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죽게 되어졌을 때 개들이 그 이세벨을 먹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는 쓰레기 처리반으로 그렇게 고대 시대에 그 있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개라고 하는 표현이 시편 59편에 나오나요? 59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악인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 악인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는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걸 감지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응답이 오냐? 내가 복수를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근데 그것을 소망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예배자가 저 시편 58편 59편의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근데 자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는 구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내가 진짜 1%도 관여 안 해도 예배하고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이 친히 때가 됐을 때 심판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편을 통해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정선거 반대도 하고 전교조 반대도 하고 악에 대해서 막 외치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도 뭐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뭐 오히려 핍박이 많아지고 박해가 많아지고 배척이 많아진다 라고 하더라도 변화가 뭐 별로 감지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58편 시편 58편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라고 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보통 해석하셔도 됩니다. 인자라고 한 단어가 나올 때 특별히 시편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담, 벤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란 단어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권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담이란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이거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이게 아니고 너희가 인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너희가 인자들을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그러니까 재판장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판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시편 58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재판장들이 썩어 문드러진 상황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만연한 것입니다. 잘못된 불법적인 구조 가운데 악한 카르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예배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건데 근데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회중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거든요. 자 한번 Do ye indeed speak righteousness 예, 너희들이 진실로 의의를 말하느냐 O congregation 오 회중들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Do ye judge uprightly 예, 너희들이 재판을 올바르게 하려느냐 오 ye sons of men 예, 너희들 사람의 아들들아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das het das에 맞춘 다윗의 믹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형태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할 때. 그래서 하
움남 하. 하는 물음표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물음표가 없는데 앞에 하가 붙으면 물음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는 물음표. 근데 물음표가 뒤에 나오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움남은 어찌라고 하는 부사 형태의 단어. 그래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엘렘, 잠잠하냐, 잠잠하는가. 이게 이제 이 엘렘이란 단어가 회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침묵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회중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잠잠하냐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이제 킹 제임스는 의를 말하느냐, 회중들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엘렘이란 단어를 회중으로 번역해야 될지 침묵으로 번역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개역개정이랑 흠정역이랑 다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원어를 봐야만 아는 거죠. 왜 저렇게 번역이 달라지게 되는지. 엘렘이란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렘. 그 다음에 제데크. 의이란 뜻이죠. 테다 벨룬. 예, 너희가 말할 것이 오늘. 너희가 말할 것이었는데 너희가 말할 것인데 어떻게? 메샤림. 올바르게 말했어야 되는데 티시프 투 너희가 판결해야 될 것인데 잠잠하냐. 이거는 엘렘이란 단어를 계속 이제 이어서 붙여놨기 때문에 잠잠하냐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판결해야 할 것이오늘. 베네이 아들들. 어떤 아들? 아담. 벤 아담이죠. 벤의 아담. 아들. 아담의 아들들을 너희들이 아담의 아들들을 판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벤 아담이 재판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구문인 것입니다. 재판장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판장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도 주님의 공의로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고아 과부도 억울하게 재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58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폭력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폭력을 달아주는 겁니다. 예, in heart, 이 work, weakness, 예, 마음 안에서, 너희 마음 안에서 work, weakness, 행한다 이거예요.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마음 안에서 악, 그 다음에 이 way, 잰다 이거죠. 무게를 다 잰다 이거죠. The violence, 폭력을 in your hands, in the earth, 너의 손에 폭력을 잰다. 자, 악한 자는 마음은 어때요? 악이 있고 중심에 악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고 손.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폭력을 행한다 이거예요. 폭력을 잰다 이거예요. 마음과 손이, 마음과 행동이 다 악하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다 이거죠. 땅에서 하마스를 예데캠. 캠은 유어의 복수죠. 너희의 손으로 단다, 달아준다. 테팔레순. 예, 너희들이 달아줄 것이다. 달아준다. 자, 그 다음 5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도다. 근원부터 악한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 estranged. 예, estranged. 이게 뭐 떼어놓다, 사이가 틀어지다 이런 뜻인 것이거든요.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estranged라고 한 단어를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악한 자는
그 태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 이거예요. They go astray. 그들은 길을 잃었다 이거죠. astray는 뭐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뭐 같이 as soon as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speaking lies 말하면서,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하면서 그렇게 길을 잃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원부터, 근원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예정론적으로 또 번역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거는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이거는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근원부터 잘못된,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조르, 그들은 멀어졌다, 방황한다 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르라고 한 단어를 astray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ESV도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레샤임, 악인들은 방황한다 이거죠. 어디로부터? 메라헴, 예, 모태로부터 방황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타우, 그들이 곁길로 나아간다. 곁길로 나아간다. 미 베텐, 나면서부터. 도블레이, 말한다. 뭐, 말하고 있다. 카자브, 거짓말을 말한다. 5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자, 저거는 독사입니다. 독사. 맹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 근데 귀를 막았죠. 귀를 왜 막아요? 그러니까 어떤 뱀은 말을 듣거든. 그 주술사의 말을 듣는 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구약성경 곳곳에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귀가 먹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독을 가지고 있는 뱀. 굉장히 위험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뱀. 그런 뱀과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뱀과 같은 어떤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희들 공격하려고 한다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공격하려고 하고 여기를 공격하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 자, their poison, 그들의 독이 is like a poison of a serpent. 예, 뱀의 독과 같다 이거예요. 뱀의 독. 그다음 뭐와 같아요? Like the thief. 예, 귀머거리. Adder. 이게 이제 독사라는 뜻입니다. 독사의 어떤 종류를 Adder라고 합니다. That stop her ear. 예, 그녀의 귀를 막은 어떤 그런 귀머거리 독사. 와 같이 그렇게 뱀의 독을 머금은 그런 정치인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5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아무리 그 정치인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 정치인들 국민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 부정선거 수사라고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몰라요. 아니면은 진짜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 지금 있는 건지 또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이 프락치 아닌가 하네. 진짜 그런 생각. 뭐 탄핵을 바라는 거 아닌가 하네. 그런 생각도. 탄핵을 하는 사람이랑 탄핵을 바라는 사람이 지금 뭐 짜고 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게 국민 얘기를 안 듣습니다. 독을 머금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를 일삼는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아시고, 이 자들이 결국에는 진실된 예배자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Which will not hearken. 예, 듣지 않는다 이거죠. 예, 듣는다, 그 hearken, 듣는다 이거거든요. To the voice of charmers. 차머가 이게 매혹하는 사람, 뭐 마법사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매혹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현대어로 많이 쓰이는 것입니다. Charming. 또 모두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마법사, 이게 마법사라고도 번역이 되고, 매혹한 사람, 어떤 그런 마법사와 같은 자의 말도 듣지 않고, 또 Charming.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Charming never so wisely. 지혜로운 자의 어떤 charming, 뭐 매혹, 또 그 어떤 지시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엘로힘.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악인이 판치는 이런 상황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고서. 이거는 내가 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00% 관여하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꺾고서. 사자의 이가 꺾여지게 되면 사냥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힘이 꺾여지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5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고 화살이, 그들의 지금 활발한 어떤 모든 어떤 일들이 꺾여지게, 지금 진행되는 어떤 일들이 다 그치게 해달라고, 그쳐지게 해달라고. 그들의 힘, 화살이 그들의 힘일 수 있거든요. 공권력일 수 있거든요. 그들이, 그것들이 꺾여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눈 화살이 꺾인 같게 하소서. 물같이 녹아 없어지게 하시며, 멜트라우가 이렇게 나왔네요. 마아스라고 한 단어, 사라진다 라고 한 단어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5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예, 소멸하는 달팽이. 어떤 달팽이라고 이제 하는데, 딱 이제 보면 달팽이는 없고 달팽이 관이라고 하나요? 달팽이 관밖에 없죠. 소멸한 달팽이. 그리고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달팽이가 지나갈 때 흔적이 남잖아요. 근데 흔적이 있는데 조금 이제 있다가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하면서 쭉 지나갑니다. 달팽이가. 그러니까 소멸하는 달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소멸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주시 고문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만삭되지 못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58장 9절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이게 이제 번역이 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솥, 가마가 can feel, 느낄 수 있게, 그
the thorn 가신 가시들을 느낄 수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막 데우는 것 같아요. 뭐 불로 폿을 데우는데 그게 이제 가시가 살려지게 되는 그게 feel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가 되기 전에 he shall take them away. 예, 그가 그들을 이제 취하게 해달라고 멀리 이제 휩쓸려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같이 as with a fair wind, 예, 회오리 바람과 함께 그렇게 되도록 그래서 타기 전에 그들이 휩쓸려지게 되는 뜨겁게 되기 전에 휩쓸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both living and in his words 에서 뭐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과 그 다음에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저 요한계시록에도 저런 비슷한 구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피가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이제 악인들의 피가 채워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구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에 대해서 표현한 구문임을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악인이 보복당하게 될 때 의인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성읍이 무너져 내리게 될 때 의인들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령 구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뻐하는 자들이 의인임을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의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중 역사입니다. 악인의 심판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의인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뭐 할 때? When he see the vengeance. 예, 그가 보게 될 때, 그 복수를 보게 될 때 의인들은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직접 심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보상이 있다. 갚음이 있다. reward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지금 심판당하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올려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편 59편도 보는데 59편은 빨리빨리 보는 식으로 5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원수가 있는 겁니다. 58편도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원수가 있었고 59편도 마찬가지 것입니다. 시편 59편의 특징은 뭐냐면 전환의 시점이 있습니다. 전환의 시점. 그래서 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거든요. 이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올 때 이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새롭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59편 2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하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59편 3절 시작.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도 아니로소이다. 죄가 있어서 원수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수 강한 자들이 모여서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59편 4절 시작.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59편 5절 시작.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란 단어도 많이 나오고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연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도나이, 엘로힘, 제바옷, 예, 제바옷, 예,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한 단어가 나올 때 이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만군의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59편 6절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이거 악한 자들인 것이죠. 악한 자들. 왜 울어요? 개처럼 울어요? 배가 고파서 우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먹을 것을 두루 찾아다니는 의인을 찾아다니는 어떤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개처럼 울며. 그 다음에 59편 7절 시작.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입으로 악을 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8장 8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 이게 이제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왜 아타, 그러나 그리고 당신께서 이렇게 이야기 하면 돼. 그러나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이 있었어도 그러나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개처럼 두루 다녀봐라, 악을 토해봐라, 입술에 칼로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자 해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신다 이거예요. 모든 나라라고 할 때 고위, 고임, 이게 이제 보통 저 단어가 킹제임스로 번역될 때는 이방 나라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로 번역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조롱하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5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의 힘, 오즈, 힘이란 뜻이죠. 엘레카, 예, 당신이란 뜻인 것입니다. 내가 지키리이다. 샤마르는 지키다,
바라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은 미스카비 이해하니까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디펜스가 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악한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59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영접하시면 또 하나님이 인자하심 가운데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면 원수는 보응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중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은 이중행동. 자, 그래서 그들을 59장 11절 시작.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며 낮추소서. 점진적으로 소멸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한번 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당장에 심판받아가지고 싹 없어져 버리면 이게 좀 장기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교육이 되려면 점진적으로 재앙이 임하게 되는 상황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경고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자, 그럼 59편 12절 시작.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다음 5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의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점진적으로 소멸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끝에는 어떻게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에 이런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구문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예, 시편에 23편이나 뭐 91편 이런 구문들만 많이 인용이 되죠. 근데 저런 구문들, 악인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는 저런 구문들이 오히려 그런 신뢰하고자 한, 신뢰한다라고 하는 신뢰 고백보다 더 많이 나온다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을 촉구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가 시편에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59편 14절 시작.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59편 15절 시작. 이게 하소서라고 해야 되는데 let, 그러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개처럼 성에 울며 다니는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렇게 냅둬도 된다 이거예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냅두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59편 15절 시작.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만족함이 없다 이거죠. 배부름을 얻지 못한다 이거죠. 그들의 결론을 시편 기자가 파악을 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래서 그들이 성에 밤에 두루 다니며 의부짖는 것 내버려 두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에는 배부름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나 여기서도 자 va 아니 이게 전환이 됩니다. 따라 va. 그러나 나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ut I will sing of thy power. 당신의 이제 힘의 노래를 할 것이다. I will sing aloud, 높은 소리로
노래할 것이다. 당신의 자비에 관해서 아침에 노래할 것이다. For thou hast been my defense. 나의 방벽과 피난처가 되셨다. 나의 환난의 날에. 악인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악인은 피난처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9편 17절 시작.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헤세드 나의 헤세드시다. 나의 긍휼 나의 긍휼의 하나님 나의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은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간구 하나님 앞에 간구 그 다음에 탄원 그 다음에 신뢰 이 구조가 두 번 반복됩니다. 똑같이 간구 탄원 신뢰 간구 탄원 신뢰 예.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기도 할 수도 있다고 한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환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두 번의 전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두 번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나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나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중반부에는 찬양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걸로 간구하는 걸로 나오는데 시편 끝에는 이제 노래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 나의 원수를 처리해 주시는. 근데 내 원수가 왜 내 원수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악인을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시편 59편까지 했는데 지금 60편 돼가거든요. 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시편. 거의 1년 했나? 진짜 뭐 그건 정도는 안 했나? 근데 아무튼 꽤 많이 했는데 그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시편 좋아하는 구문만 봤을 때는 그 저런 어떤 표현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시편을 전체적으로 다 히브리어로까지 훑어보니까 이게 보통 대부분 시편 안에 탄원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정치적으로 핍박받는 어떤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찬양이 많이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편은 탄원시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고문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잠 다 깼어요? 예. 예. 아무튼 이 시간대, 이 기도 시간대, 기도 시간대 그리고 이 시편 이 시간대 한번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 스케줄을 좀 싹 좀 뒤집어 보세요. 스케줄을 이 시간대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이게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시간이 밥 주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밥 먹을 때 다 깨시죠. 배가 고프면 깨시는 것이라. 근데 배가 안 고프면 안 깨요. 근데 밥은 맛있게 먹는데 이게 말씀은
못 먹는다.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말씀 시간대에 말씀을 잘 듣고 하는데, 특별히 이거 영어 공부도 됩니다.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하고 히브리어로도 이렇게 하는데, 원어 뜻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목사님도 대충 이거 가르칠 때 공부하고 와요. 그리고 미리 보고 다 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시편은요, 딱딱 집어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뭉뚱그리하게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딱 집어가지고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약간 오전에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접해봐야 시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 찬양할 때 이 모든 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약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편 강론할 때, 그리고 시편 강론하기 전에 또 기도 시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또 이제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예? 아멘. 예. 그만 자, 그만. 예. 예. 아니, 근데 자는 게 아닌가? 아유, 자는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근데, 아유, 말씀을 전할 때, 이거. 줘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무튼. 자, 그래서 또. 또 말씀드리는 건. 제가 또 이제 애들 중심으로 이렇게 또 말씀 증거하는데, 제가 애들을 보고 말씀 전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증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아시고, 제가 이제 어른분들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애들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좀 더 편하거든요. 저보다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질 때 원수가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젖먹이의 입이 찬양하게 될 때 원수가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 이제 같이